화장품 먹방은 기본! 죽은 사람까지 살아 돌아온다? 매회 불닭의 매운맛과 통쾌한 사이다로 시청자들에게 순옥 매직 보여준 드라마 언니는 살아있다! 안 보면 하얀이 드러내며 땅을 치고 후회할 만큼 중독성 있는 이 작품에 최강 빌런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 구역의 미친 애가 너야? 바로 신분세탁에 맞들린 양치기 소녀 양달희! 지금 마라맛 드라마에서 그녀의 악행 만날 준비 됐나요? 오늘부터 샵 나오지 말래, 사장님이. 뭐? 저 그동안 열 손가락 진물나게 매일매일 마사지 연습했고요. 휴일도 놀아본 적 없이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왜 그만두라는 거예요? 일 잘한다고 다음 주부터 시간 늘리라고 사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이유는 네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세라박 집에서 목걸이 훔쳤다며. 네? 형편 어려운 건 알지만 손벌은 나쁜 사람을 어떻게 쓰겠어? 사장님 아니에요. 저 훔친 적 없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훔쳤든 안 훔쳤든 세라박이 그렇다면 이미 넌 도둑년이야.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샵까지 위험해져. 사장님! 미국에서 일하던 다리에게 찾아온 실직. 바로 재벌집 딸 세라박 때문인데요. 일찌감치 정문보단 창문이 익숙한 양다리 눈에 들어온 건 잃어버렸다는 목걸이가 왜 당신 손에 있지? 그런 줄 알았는데 방금 찾았어. 거짓말. 내가 네 제안 거절하니까 일부러 그런 거잖아. 도둑 누명까지 씌워서 날 네 한유로 부려먹고 싶었어. 아닌데? 그냥 심심해서 그런 건데? 무개념 갑질 횡포에 손맛 제대로 보여주는 양다희! 이게 감히 나를 타! 그러나 정신 못 차리고 달려드는 세라박 때문에 육탄전까지 벌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판사님, 이건 고양이가 있습니다! 가현실화가 되어 세라박의 박이 터지고 말았으니! 사고는 고양이가 쳤건만 다리는 졸지에 살인 누명까지 쓰게 되어 현장에서 도망을 치고 맙니다. 한국에서 새 삶을 살기로 한 양달희. 언니! 돈은? 아픈 데는 없어? 별일 없는 거야? 갑자기 들어온 데서 얼마나 놀랐게. 두 번 말해야 돼, 돈은? 200이야. 아, 미안하다, 이거밖에 못 구해서. 지금 장난해? 그 돈 없으면 나 죽는다고 했잖아. 시간이 없어서. 가서 더 구해와. 멀쩡한 거 다 팔아서라도 돈 만들어 오라고. 돈이 있어야 새로운 인생도 사는 법. 결국 방법을 찾아 나서는데요. 그리고 그 방법은 설마 남의 농작물 서리? 당신 뭐야? 야, 거기 안 서! 작물 팔아 돈 벌려다가 결국 하우스 주인에게 들키고 마는데요. 야, 너 누구야? 누구야? 이제 가짜가 아닌 찐 도둑이 될 상황. 그런데 이 두 사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리야. 보고 싶었어, 설기찬. 사실 이곳은 다리의 남친 설기찬의 집이었는데요. 그녀는 작물이 아닌 기찬이 천연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한 개발 노트를 훔친 후 대기업에 팔아 돈을 벌기 위해 그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이제 돈을 무슨 수로 구해. 하지만 꼭꼭 숨었는지 아무리 찾아도 개발 노트는 보이지 않고 큰 돈을 마련할 길이 없다는 생각에 다리의 짜증지수는 최고조로 올랐는데요. 예쁜 내 얼굴이나 보고 환화시키자 하던 그녀에게 나타난 건 찾았다 내 사랑, 내가 찾던 연구일지. 내가 갖고 있었네. 다리야, 왜 전화는 안 받아? 여기 대체 무슨 일이야? 시간 없어, 빨리 타기나 해.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제 큰 돈 만질 일만 남았는데요. 택시기사인 아빠 찬스 빌려 대기업에 찾아가려는데 더 빨리 달리라니까, 더 빨리. 신호를 왜 신경 써? 무시하고 달리란 말이야. 밟아, 밟으라고. 안전운전 고수하는 아빠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양다리. 급기야 아빠를 밀어내고 운전석까지 스틸. 다리야, 잡아. 죽는 것 따위가 만나니까. 다리야. 카트 타는 게임하던 시절이 생각나는지 무자비한 운전 실력 보여주며 자기 혼자 매드맥스를 찍는 양다리. 중앙선 침범은 기본에 공모 집행하는 차량이고 뭐고 마이웨이 역주행까지 펼치며 온갖 범법 행위를 보입니다. 적의 벌금이랑 징역이 몇 년짜리요. 결국 돈에 눈이 멀어 폭주했다가 다른 차를 받게 되고 연이어 추돌 사고까지. 이대로라면 새 삶은 교도소에서 살면 되겠네요. 그런데 다리의 머릿속엔 죄책감이 아닌 오로지 돈. 나 바빠. 가.
병원 가야 돼, 다리야. 걸을 시간 없어. 지금 이게 놓치면 내 인생도 끝이야. 교통사고로 목숨이 위험한 아빠도 버리고 자기 혼자 꽃게 걷겠다며 가버리고 마는데요. 결국 자기 인생만 중요했던 다리 때문에 아빠는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맙니다. 부탁한 서류예요. 세라박 이름으로 된 대학 졸업장과 논문, 자격증, 재미교포 신분증과 여권. 확인 한번 해보시죠. 남친과 아빠의 인생을 끝내버리고 꿈에 그리던 신분 세탁을 한 양달희. 세라박, 뉴저지 출세. 조지 워싱턴대 화학공학과 졸업. 완벽한 세라박이 되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을 없애버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자신의 동생인 진홍실 말이죠. 언니, 여기 어디야? 언니가 아주 아주 좋은 곳에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언니 믿고 한숨 푹 자고 있어. 그리고 오늘부터 네 이름은 진홍시가 아니라 김다혜야. 알았지? 김다혜. 네 이름이 뭐라고? 나 김다혜 아닌데. 나 홍시인데. 홍시 아니라니까! 너 나한테 맞아야 알아들을래? 이제 홍시란 이름 잊으란 말이야. 다시 말해봐. 네 이름이 뭐라고? 진홍시 아니 김다혜. 그래 다혜야. 그래 네가 다혜 먹어. 이젠 동생까지 강제로 신분 세탁하는 이유라면은 바로 먼 지방에 있는 보육원으로 보내 인연을 칼같이 끊어버리기 위함이었죠. 언니! 언니! 아, 빨리 언니! 출발해! 언니! 그 사실은 모른 채 언니만 애타게 부르는 홍시! 언니! 하지만 그녀는 일말의 후회도 없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동생의 흔적을 없애버립니다. 버릴 거면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세라박까지 됐겠다. 이제 더 높은 곳을 향하기 위해 재벌가 입성을 꿈꾸는 다리. 아, 저 세준 씨. 우리 팀에 남자가 우리 둘뿐인데 우리 너무 안 친하다, 그치? 이참에 친해지게 한잔해. 자, 친해지기 위하여 러브샷! 자신의 직장인 공룡그룹의 후계자 구세준과 결혼하기 위해 폭탄주는 사랑을 싣고 계획을 실행하는데요. 결국 덫에 걸린 구세준. 뭐야, 이게 어디야?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왜긴, 이러려고 있지. 잘 잤어요, 세준 씨? 팀장님. 팀장님이 여길 왜? 탓하는 거 아니에요. 세준 씨 실수였을지 모르지만 난 진심이었으니까. 아니, 설마 내가 팀장님을 안기라도 했다는 거예요? 참, 소문 못 들었나 본데. 난 여자랑 술은 마셔도 절대 잠은 안 자거든요? 그게 말이 돼요? 젊은 남녀가 취해서 이러고 있는데 지금 아무 일도 없었다고 발뺌하는 거예요? 진짜. 아, 박 팀장님 오늘 보니 되게 실망이다. 여자로서 관심은 없었지만 인간적으로까지 싫은 건 아니었는데 사람 되게 질리게 하는 스타일이네. 비켜요. 난 책임질 일 안 했으니까. 이걸로 끝낼 거면 나 양다리가 아니지. 대박! 이거 박 팀장님이랑 구세준 씨 맞지? 좋은 아침! 팀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두 분 진짜 사귀시는 거예요? 결혼도 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 뭐가 그렇게 급해요? 하나씩 물어봐요, 하나씩. 자작 열애설을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리고 결국 결혼 직전까지 꼬리나게 됐는데요. 드디어 오늘이에요.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3시에 전광판에 불이 들어오면 그때 입국장 쪽에서 나오세요. 남편들 사람이랑 같이 갈 거니까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시죠? 가짜 부모님까지 대동하며 완벽 범죄, 아니 완벽하게 분해 나는 인생을 꿈꾸는 양다리. 성공을 확신하며 예비 시댁을 찾았는데요. 언니! 부모님 안녕하세요. 오늘 미국에서 부모님이 오셔서 세준 씨랑 같이 공항 가기로 했거든요. 세준 씨는 어디 있어요? 부모님? 벌써 오신 거 아니었어? 네? 그게 무슨... 어서 와라! 기다리고 계신다. 길이 엇갈렸나 보네? 어머니가 일찍 도착하셨어. 엄마가요? 분명 가짜 부모는 공항에 갔는데 무슨 일이죠? 세상에! My daughter, Sarah! 이때 My daughter를 외치며 반갑게 인사는 한 여자! 그런데... 뭐해? 자연스럽게 세라인 척해야지. 떨지 마, 양다리. 네? 내 본명은 어떻게 알았지? 친엄마인 척하는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지
그리고 양다리의 악랄함의 끝은 어디일지 궁금하다면 SBS 언니는 살아있다 BTV에서 확인하세요. 조용히 날 속여서 미친 듯이